오늘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 끝에 붙잡혔습니다. 인질극까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 3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.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4시, 빌라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달아납니다. 잠시 후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쫓아갑니다. 오늘 새벽 4시쯤 중국 교포 37살 최모 씨가 서울 송파구의 주택가 반지하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. 술에 취한 최 씨는 이 집안에 있던 2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. 경찰이 출동하자 최 씨는 이번엔 다른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붙잡아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.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테이저건을 쏘며 최 씨를 제압했습니다. 최 씨와 경찰이 10여 분 동안 육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최 씨가 20대 여성 A 씨의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다 연락이 닿지 않자 딸에게 어머니 행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끌려왔어. 또 뭐 연락도 잘 안 받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 뭐예요.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서 흉기를 갖고 그냥.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최 씨가 퇴원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